여름 휴가철 가볼 만한 곳 기획 보도입니다.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춘천에서 1시간 10분 정도면 충북 제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휴가철 유명 관광지는 행락객들로 북적이기 마련이지만 제천 청풍 일대 체험형 휴가지는 아직 한적하고 좋다는데요. 한승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들어선 산속. 풍경을 눈에 담을 즈음 몸이 뒤로 넘어갈 듯한 가파른 급경사가 눈앞을 가립니다. 해발 531m 비봉산 정상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분. 발 아래에는 물과 산이 어우러져 수려한 비경을 뽐냅니다.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나들목에서 30여 분이면 이곳에 도착해 주말에는 예매도 힘들 정도로 인기입니다. 올라올 때 경사가 좀 급해서 좀 아찔한 그게 있었습니다. 좀 이게 어르신들이 오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모노레일을 뒤로 하고 청풍호를 따라 10여 분 나오면 우뚝 선 번지점프대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높이 62m에서 뛰어내리자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제 막상 올라오니까 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긴장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인근 산악체험장에서는 건물 화재 상황을 대비한 이동 체험도 가능합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려도 안전줄 하나에 의지해 10m 높이 외줄을 건너고 허공에 몸을 내던지며 건물 탈출에 사용하는 완강기 사용법도 익힙니다. 올라갈 땐 무서웠는데 내려올 땐 재밌었고 올라가면서 되게 스릴 넘쳤어요. 내륙의 바다 충주호에서 가장 풍광이 좋은 제천 청풍면 일대. 유람선 위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단양 팔경 등을 구경하는 것으로 청풍 관광의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